그래서 오빠 뭘 잘못했는데? 아, 이 짤만 봐도 그래서 오빠 뭘 잘못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무릎 꿇고 여자 앞에서 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남자로서 수치심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한테 떨어진 행운이다. 나는 이 여자 아니면은 도저히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나 죽어버릴 거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렇게 무릎 꿇어도 돼요. 대가리를 박아도 되고요. 그냥 예. 우직하게 평생을 옆에서 촥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남자도 여자들은 좀 어때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꿇으라면 꿇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은 무릎 꿇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도 못 꿇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무릎 꿇으라 그래? 이럴 거면 헤어져. 이런 남자가 좋아요. 배가 나. 뺨 때려주는 남자가 좋다고요? 뺨 때려주는 남자요? 아, 그래요? 야, 난 무슨 도저히 이해할 말투로냐? 수가 없다. 좋게 좀 연애는 동등해야지. 그래, 그 말이 맞지. 초키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야,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근데 뭔가 약간 좀 주인님 놀이 같은 거 하면 재밌긴 하겠다. 뭘 잘못했어? 다리 꼬고 딱 이렇게 치마 입고 다리 꼬고 딱 앉아갖고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봐, 씨발 새끼야. 이렇게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주인님. 이러면은. 너 지금 내 다리 쳐다봤어? 씨발 새끼야. 이러는 거. 아, 이거 랄프라고? 제가 봐도 좀 닮긴 했네요. 오늘은 미스테리 하는 거지? 해줘. 아, 근데 나는 정말 잘못했다면. 아니야, 근데 난, 아우. 에바야, 다음,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오늘 7시 만나 과제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6시 30분쯤 투병 중이던 제 친구가 결국 죽었습니다.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조별 과제 조끼리 모이는 시간을 분명 지키지 못하고 가지도 못해 잘못했다는 생각은 분명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어찌 제 친구를 떠나보낼 걸 미리 알고 말씀드리나요?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왜안 오셨어요? 죄송해요. 장례식이 온다고 급하게 차표 끊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제가 내일까지 분량 다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내일 언제까지요? 아침에 PC방이라도 가서 1시간 전에 끝내겠습니다. 연락 한 번은 가능하셨잖아요. 아, 할말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인 잘못도 모르시고 그냥 이쯤 빼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어이가 없네요. 사람 죽는 거에 개입을 따지나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휴. 뭐 알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아니, 어쩌라고요? 친한 친구던 말던 간에. 근데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나이 사람도 좀 이해 간다. 내 친구가 아니잖아. 이 사람의 감정팔이에 있어서 그래 참 안딱하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이야. 딱하긴 하네. 참 딱하고 그렇지만 솔직히 둘다 이해됨. 나이 사람도 좀 이해가 돼. 딱하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 말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알려지게 되면 이응지 담.
예,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가 할 말이 바로 이거다. 내가 할 말이 바로 이거야. 부고 소식 듣고 바로 연락만 했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듯. 작성자 잘못도 있었네. 그치. 개소리야. 오랜만에 한 대 줘 터질래? 아 저기 전화는 안 하고 그냥 저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제 불알 친구인데 죽었다. 어. 남길 수는 있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말을 좀 쓰가지 없게 했네. 어. 이거는 나는 이 사람 잘못이라고 봐. 이 사람 잘못이야. 결과적으로 약속을 깼어. 근데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깰 것 같다 양해를 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 맞다고 봐. 정말 투보니 저 사람도 조별 과제 하면서 별의별 변경되면서 PTSD 왔나봄. 이젠 하다하다 죽음까지 꺼내드네. 이 생각 드나봄. 부고 소식 듣고 바로 업무 생각나냐 씨발아. 업무가 아니지. 부고 소식 듣고 그 정도는 남길 순 있어. 장례식 얘기 꺼내면 미친놈인가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긴 해. 근데 글쓴이 쟤는 지들 친구하고는 카톡 다 했을 거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노?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자면 이 카톡에서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장례식 온다고 급하게 차표 끊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머리 스타일 뭔가요? 제가 내일까지 분량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언제까지요? 한 시간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잠시 전화 통화 좀 해주세요. 전화 통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장례식 갈 걸 미리 알고 말씀드려요. 발표는 분명 5월 말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게 없다. 둘 다 이해는 되는데 참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미리 말씀을 어떻게 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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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네. 아니 봐봐. 저 사람 문제가 뭐냐면 글쓴이 사람 글쓴이의 아니 봐봐. 이게 글쓴이의 문제인 게 뭐냐면 약속관이 어쨌건 타인이잖아. 아니 친구야? 친구끼리 약속한 거야? 아니잖아. 타인이고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서로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으면 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일단 받자마자 아이고 내 친구 죽었구나. 그거 복사해가지고 빨리 붙여넣기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일단 미뤄야 된다고 미리 말을 하는 거는 그게 맞는 거.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사회생활이 아주 기초적인 거야. 이게 맞아. 저 사람이 너무나도 잘못한 거야. 왜 저거에 공감해 주길 바래. 가면서 연락이라도 한동 해야지. 그럼 난 이게 맞다고 봐. 너는 유튜브에 질린 놈이 사람이 죽었다고 영상 보고 와라. 개인사를 남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한 거고 공감을 바라면서 본인 잘못을 회피하는 게 딱 이기적임. 상대는 피해본 사람임. 그래 만약에 봐봐. 애초에 사과를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돈을 미리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카톡하는 거랑 받으러 왔더니 돈 없다고 사정 말하는 거랑 경우가 다르지. 그렇지. 너는 사회생활을 왜 그따로 하냐 코드야. 뭔 소리야. 마지막 줄에 선을 넘은 건 맞지만 장례식 가면서 연락할 수 있었다. 그럼 마지막 줄에 선 넘은 거는 맞지. 어쩌라는 거지라는 말이 저 사람이 나올 장례식장에 갈 걸 미리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했었어야지라는 뜻이지. 그럼 그 전에 저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저거 글쓴이 편드는 애들은 죽음이란 단어 하나에 감성 폭발한 이런 비행신 들이냐?
솔직히 연락 안 한 부분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기적인 짓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고 나는 비련의 남주인공인데 이해해 주겠지. 난 다 필요 없어. 다 내던지고 뭐야. 너무 책임감 없잖아. 여러분들 입장에 내가 이런 그 경험이 한번 있어. 방송을 이제 뭐 늦게 키거나 좀 이제 공지를 못 올리고 방송을 계속 안 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씨발 새끼 왜 방송 안 키냐. 이 개새끼 왜 방송 안 켜. 이러면서 막 뭐라고 욕짓거리 존나 해. 근데 내가 딱 와가지고 이래. 공감해. 내가 딱 여기서 팔에 기부싸고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부모가 죽어도 상사한테 보고해야 한다. 키우 키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마방이 갔는데 재산 탕진해서 내 돈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괜찮아라고 할 거예요. 정당성을 야. 얻은 거네. 너 앞으로 반박하지 마라. 예?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끝날 일이. 스포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밥 시켰니? 예. 유재석 아저씨. 인간 승리죠. 암기모띠. 지금도 이거는 많은 연예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스타 셀프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6mm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하루에 그냥 타인의 삶 같은 그렇게 내 하루를 찍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냈는지. 91년 방송 데뷔 이래 10년 방송 생활 동안 받은 상. 서세원 쇼에서 왕중왕 트로피 하나. 이때 아직도 기억나요. 유재석 그 자기 저기 친구. 이때 서세원 쇼로 인해서 유재석이 뜨게 된 거거든요. 예. 유재석 아저씨가 그때 그 자기 학창 시절 때 찍새라는 친구 뭐 이래 썰 풀고 그런 썰들 이렇게 그 서세원 쇼에서 누가 더 재밌는 썰을 푸느냐 해가지고 지금의 약간 예전에 그 약간 강심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거 이제 원조격. 이때 뜨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는. 그리고 뭐 이거 연말에 기념으로 나눠주는 상패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하나입니다. 방송생활 9년 10년 만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이 석자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서라도 저 자신에 대한 주변에서부터 그런 말들이 왜 연예인이 TV 안 나오냐란 말 농담삼아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이 가슴 깊이 박히는 상처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김용만, 김국진, 박수홍, 남희석 이런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유명한 개그맨 분들인데 한때는 TV를 안 봤습니다. 왜냐고요? 보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맨날 같이 커피 마시고 떠들고 웃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TV 나오는데 난 왜 맨날 지금 집에서 TV로 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내가 그랬어. 내가 TV에 두준이 나오고 하라 나오고 이럴 때 정말 우리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저 자리에 네가 있었어야 됐다 그랬어. 2AM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면 TV를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넌 도망갔잖아. 맞아. 항상 제가 전화 걸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TV를 나오면 저는 안 봤어요.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가 몰락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해요. 항상 겸손하고 이 모습 이대로 노력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또 연예계 생활을 이제 9년 10년 동안 하면서 무명 연예인으로 있다가 조금 이렇게 잘 돼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 난 정직해져야겠다. 난 정직과 나는 그 자만함과 싸워야겠다. 이렇게 해가 지금까지 온 거야. 자격 있어. 그죠? 지금의 행복이 때론 부담이 되곤 한다.
너무 행복하면 불안한 거 있죠? 제가 지금 그래요.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웃음 만들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왜 갈비 안 사줘? 얼마나 오죽할 게 없었으면 디시인사이드나 저 뭐 이런데 뭐 게시판 같은 데서 그냥 무명이 유재석이 갈비 안 사줬다고 갈비값 계산해달라 그랬는데. 진짜 멋있다. 솔직히 흑화할만한데 맞지? 존나 흑화할만한데. 지금 존나 멋있는 게 뭐냐면 이 아저씨가 유키즈 온 더 블럭 여기 말고 저 뭐지? 그 놀면 뭐하니 이런 데서 지금 약간 안 불려주는 안 불려지는 그런 어 조혜련, 이경실, 어 박미선 이런 분들 자기 이제 또 그 개그맨 저 누나고 하니까 챙기고 그러더라. 김용만 어 이런 사람 다 챙기더라고. 우리 대훈이는 겉부터 속까지 도끼로 그득하게 썩은 거 보면 유재석은 대단. 아니야, 나도 원래 착했어. 진짜 착했는데 나 흑화한 거야.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만들었죠? 네. 마늘 고만 없었어도 지금 TV에 나왔을 거다. 현재 논란 중.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여행 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성비 괜찮은 그런 그 숙소를 갔나 봐요. 뷰도 있고. 근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전가하지마 비용신아. 근데 시발로마. 미안하다. 내가 나도 36살에 이런 장 이런 병신 같은 대응을 했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해놓고 나서. 어. 아무튼 친구가 있었대요. 남자친구랑 숙소를 잡았고 여행 갔는데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했어요. 가성비 대박이라고. 그래서 나 이번에 부산 가는데 숙소 정보 좀 알려달라고. 근데 미안, 남자친구랑 나랑만 알고 싶어서 알려주기 좀 그래.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쪼잔하다 못해 없어 보인다고. 저럴 거면 자랑을 왜 했노? 근데 나도 그 생각이야. 쪼잔하거든. 코튼의 부금 안 알려주는 거. 쪼잔한데.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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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쪼잔한데 이거를 퍼뜨린 거 보면 둘이 앙숙이야. 둘이 앙숙이고 둘이 기싸움하는 그런 여제 여자들의 그 미묘한 그 신경선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 연락은 하는데 서로 좋아하진 않는데 서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아기 줄구에 번치 시계 마렵네. 아기 줄구. 여자들 저러는 거 흔한 피우기요. 아 그런 거 같아. 약간 기싸움하는 그런 상태에서 맞지? 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퍼스널 컬러 테스트 이게 뭐야? 윤아잖아. 이게 뭐야? 뭐 잘 어울리냐 색찾는 건가? 맞네.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 찾는 거. 아 저거 천을 사가지고? 예. 난 그래서 검은색 입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화살촉이 712개. 아이고 살촉이 너무 고맙다. 나이도 나이도 살촉이 너무 고마워. 이따가 미스테리 야무디게 해줄게. 한남들이 소변 번호 뒤처리 방법 여초 사이트에 올라왔대요. 손으로 몇 번 턴다. 휴지로 닦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팬티 올린다. 손가락으로 치약 짜듯이 짜낸다. 손가락으로 땀방 때리듯이 몇 번 튕긴다. 점프해서 털어낸다. 난 손으로 터는데? 어. 전 손으로 털어요. 그리고 한 손에 휴지를 잡고. 그러니까 전 어떻게 터냐면은 싸요. 싸고 나면은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휴지를 한 장 놔요. 휴지를 한 장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휴지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털어요. 네 이렇게 털어요 저는. 네. 빨래 빵망입니까? 이로 직접 초코 송이를 닦아라. 아, 이 정도 털어 이 정도. 네. 이렇게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이렇게 쓱 감싸요. 다 싸고 네. 입으로 한번 저는 쓱 감싸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버려요. 손바닥 네. 맞는 것도 아니고. 전 딱 그 정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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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안 그래요? 회초리를 때린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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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예.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똥 쌀 때도 저한테 똥 쌀 때도 이렇게 싸잖아요. 바지 내리고 그럼 이제 그 다들 이렇게 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놔요. 왜냐면은 닿거든요 물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여기다 여길 잡고 이렇게 해서 싸요. 네. 예 아시겠어요? 인증 가능하신가요? 네? 안 보이니 감으로 터시겠네요, 형님. 그렇죠. 2단계 36살이냐고. 2단계 36살? 2단계 36살! 새끼들이. 농구한 태훈이의 암모니아 향기 야무지게 맡고 싶다. 오늘 새로 출시된 신상 소주래요. 꿀주. 처음처럼 꿀주래요. 꿀주. 꿀을 넣나봐요? 존나 맛있겠다. 소맥 맛을 느낀다고? 헐! 대박이다 이건. 아 근데 꿀주 바이럴이야. 솔직히 소맥 먹을 때 어? 소주 어느 정도 탁 타고 첫 잔 그러니까 좀 내가 조절해서 먹고 싶단 말이야. 어. 짜리도 웃겨. 두들거리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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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고백 안 받아줬다 이거지? 뭐야 이거? 어이구 가오가 육체를 지배해버렸다. 왜 저러노?
왜 저러는 거야? 남자들 키, 몸무게, 거시기 크기 종합 240cm로 분배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남자들 키, 몸무게. 키는 180. 그리고 몸무게는 60. 그럼 다 써버리네? 그러면은 나는 키 80, 몸무게 40, 나머지 고추. 예? 형 검사 묻혀 있잖아. 아니 기왕이면 더, 그러니까 이거 정도만 240cm밖에 안 준다라면은 나는 기왕이면 존나게 작아지고 싶어 그냥. 예. 아 차라리 나 그냥 키 나 차라리 키 100cm 하고 싶어. 커머 있어. 그럼 지금 내 현실로 볼까? 내가 181 300. 플러스 몸무게가 113. 350이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야 랄프야. 예. 181 더하기 113. 응? 294요. 294? 181, 120, 61 형. 294면은 나머지 것까지 하면은 딱 300이네요. 매를 벌어. 솔직히 310 네, 310 310이 맞네. 310. 그거 형한테 비하면 칭찬 아니야? 네, 16. 중학교 때 제가 16이었으니까 아무리 살을 파묻혔어도 그거는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돼지 같은 경우는 배 바로 밑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꽈추 말고 꽈추 위에 꽈추 위에 그 엠보싱 기능의 그 말랑이라고 있어요. 이 말랑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랑이를 쓱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16이 나와 버리는 거죠. 예, 말랑이.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그만해요. 일어서서 아래 보이시나요?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남자 연예인 탑 7. 오, 누구예요? 엑소의 성찬인가요? 누구예요? 오세훈. 아, 오세훈. 어, 잘생겼네요. 지린다. 다음.
BTS의 B? B 맞죠? B. B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야? 진? 진. 네. 아, 이름이 진이야? 다음. 육성재. 육성재는 진짜 잘생겨도 잘생긴 건데 저 되게 장두영이래요. 서양처럼, 서양인처럼. 맞죠? 육성재는 인정이야. 쌉인정. 왜 물음표를 해? 잘생김에 취한다 잘 몰라요? 아니 이 자를 모른다고? 뭐야? 뭐야? 여자가 이런 눈빛을 바라보는 거는, 그리고 이런 눈빛이 나올 수 있는 남자는 예, 알파메일밖에 없어요. 예. 저도 이런 눈빛 받아보고 싶네요. 정말로다가. 난 형의 우유통에 취하는 중.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육성재 잘생기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최근에 떠돌던데? 육성재 저랑 친구예요. 가수 친구가 없어요. 가수 친구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소속 가수 아닌 이상은. 그럼 제가 가수 친구 할래요. 그럼 제가 가수 친구 할래요. 아닌 이상은. 그럼 제가 가수 친구 할래요. 지발 조합 같은 세상. 설렐 수밖에 없어, 그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방 같은 데 나가거나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역행분한테 물어봐. 아 그러면 저기 저 뭐 BJ 친구분 없으세요? 네 없어요.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럼 제가 친구가 돼드릴게요. 이름 어떻게 돼요? 예? 아 하지마. 이런 비행신. 아니 제발 꺼져주세요. 클리나티가 뜬다니 무슨 느낌? 아니 클리나티가 왜 떠요? 아 씨발 씨발 진짜 씨발 씨발 새끼야. 누구야?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누구야? 스위트홈 주인공 아닌가요? 송강? 예. 아, 송강 씨야? 맞네. 송강. 송강. 뒤지게 잘 생겼네. 큐 큐 큐. 근데 좀
막말 쩔던데? 근데 진짜 찐으로 당황하네. 어. 손담비 씨. 돈 없어서 좋겠어요. 돈 없어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와. 와. 표정 봐. 순간 너 몇 살이니? 어. 바로 골 들어가 버리네. 어. 야, 요즘 너무 빡세다. 어. 무튼 요즘 남자 그 좀 여성스러워지긴 했네요. 미남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남상이라는 게 좀 여성스러워지긴 했어요. 예. 그죠? 원래는 되게 선이 굵고 그런 적이었는데 지금 좀 약간 예.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어. 형은 300년 전 미남상이야. 아니야. 나는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윤태훈이 최고야. 전 토마디상이죠. 예. 전 토마디상. 맞죠? 예. 유민상이라고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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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한테 고소하세요. 개똥똥아지. 아니야. 누구야? 비. 아, 이 사람이 비야. 어. 비. 이 새낀 우리가 맞춰주니까 지가 진짜 토마디인 줄 아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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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이런 비야지. 서강준. 1등 역시 차은우네. 코트님 얼굴 좀 치워주세요. 너무 이질감 느껴져요. 야, 지리긴 한다. 이 저 이마 라인도 그렇고. 어떻게 엑소소가 없냐?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형님은 성경외과 가서 공금 보처럼 해달라고 했나요? 이건 어때요? 코 한 대 누구한테 맞아서? 이건 어때요? 그죠? 알파메일 확실하죠. 진심으로 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냥 일상 모습이라서. 진짜 많을코 존나 웃기네. 잘생겼다는 생각 안 해요. 이거 일상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문희중 씨가 생각나네요. 입술 와이리 똥꼬만노 따시 마렵네이. 진짜 김치보라 빵고 지은 이은 귀게 생겼네. 그럼 이건 어때요? 왜 또 열등감에 찌들어 있냐 애들아. 멋져요? 제보자이나가 펄럭거리는 거 보니 잘생겼네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왔니? 예. 뒤졌다. 야, 뭐뭐 추가 있더라? 오토바이 불쌍해요. 피자에 피자라는 건 말이다. 이 페퍼로니 페퍼로니 토핑 두 배 그리고 베이컨 사각햄 베이컨 사각햄 그리고 버섯 양송이 버섯 밥 처먹으면서 한 시간 배우는 방송을 이름 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갑시다 사각햄이요 예 사각햄 바로 밥 먹어줄게 바로 피자 먹고 휘자 먹은 다음에 바로 계속 방송해줄게요 예 사각햄이요 사각햄 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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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예 아 맛있겠다